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조용석입니다. 2차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오스템 임플란트 시스템인데 기본적인 임플란트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 레벨 임플란트 시스템이 있고 진지발 레벨 임플란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진지발 레벨 임플란트 시스템을 티슈 레벨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좀 올바른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 레벨 임플란트 시스템은 대개 뼈 근처에 임플란트가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뼈보다 보통은 조금 더 깊게 심겨지는 게 보통이죠. 그리고 고정이 약하면은 카바 스크류를 체결하고 썸머저 시키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진지발 레벨 임플란트 시스템은 처음부터 치은연 가까이에서 심겨지기 때문에 카바스크류를 단다 하더라도 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보철을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2차 수술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본 레벨 임플란트 시스템은 그런 게 특히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진지발 레벨 임플란트 시스템도 깊게 심긴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힐링 어바웃먼트로 교체해서 나중에 지대주 어바웃먼트가 올라가게 될 수 있는 그런 트랜지셔널한 상태를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2차 수술이라는 과정은 단순히 카바스크류를 제거하고 힐링 어바웃먼트를 연결하는 것뿐 아니라 또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각각 치연에 대한 고려를 해서 각각 치연을 좀 늘려주는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심미적이고 좋은 기능적인 보충물을 만들기 위한 2차적인 연조직의 핸들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임플란트의 깊이 혹은 방향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수술 내용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수술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씩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런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